어서 오세요. 병진인의 전문 맛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김병진 매니저 김 셰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 타이를 장만하셨나 봐요. 네. 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또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와가지고 네. 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파란색 타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안타까운 네. 마음에도 남색 타이를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내일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까요?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내일 날씨는 맞추는 기분인데 저는 일단은 하방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의 이제 횡보 느낌은 나오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조금 좋은 주식은 눌림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매니저님의 코스 요리 종목들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4월 초에 삼성증권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네. 한 달 반이 지났잖아요. 네. 제가 체크하지 않은 사이에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목표가가 3만 7천 원인데 천 원도 네.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 10% 수익률이 뭐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좀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키움증권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증권사 관련주 중에서는 또 그 다음으로 또 삼성증권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때문에 연일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 목표가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3만 7천 원이니까 그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3%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비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은 뭐 단골 손님이죠. 네. 목표가는 이미 뛰어넘었고요. 네. 이틀 전에 리뷰를 해드릴 때 지속해서 좀 홀딩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 정말 7% 넘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유의미한 급등이 나온 이유는 현대차가 또 LNG 라인을 좀 수소차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또 기대감이 살아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도 미래에셋 투자 벤처 지분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근래에 한 4만 원에서 한 6만 원까지 평단을 맞춰서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이 종목은 사실 7만 원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뭐 일부 정도는 수익 실하는 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성장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들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이미 돌파했지만 조금 더 봐도 된다. 비나텍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많이 더 창출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조정장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네. 하신 만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또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왔죠. 네. 먼저 눌림목 공략주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LNC바이오. 네. 얼마 만에 바이오입니까? 그렇죠. 제가 센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또 네. 바이오 종목을 잘 소개를 안 했는데 유망한 종목을 골라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 LNC바이오는 아주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센트리온 헬스케어로 수익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LNC바이오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LNC바이오 피부 이식제 사업. 네. 일단 뭐 피부 이식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 이식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맞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는 매출 성장성이 이번에도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고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네.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뭐 늑연골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하이드로겔로 이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주사기로 해가지고 이제 무릎 연골에 보충하는 건데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기업이 굉장히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에서 또 매출이 300억 이상 나올 거라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도 있고 바로 매출이 나오고 원래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국채과제였어요. 근데 국채과제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무릎 연골이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네. 무릎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해주는 이 물렁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이게 좀 닳잖아요. 그 연골을 보충해주는 그런 주사기 형태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 이식제 사업도 기대 맞는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이오주 강세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ASC 학회나 미국의 포럼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네. LNC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바이오 종목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손이 잘 안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은 안 본 사이에 정말 꾸준히 올라갔어요.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뭐 셀트리온 헬스케처럼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번에 그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던 연골 치료제 메가카티 네. 이것도 이제 또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는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눌림목 관련주로 가져왔던 이유는 국채 선정 이후에 주가가 한번 눌렸습니다. 눌리고 이제 매출이 나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 관전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를 살짝 낮춰서 잡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 공략주답게. 그래서 오늘 마감가보다 살짝 저렴하게 33,500원에서 32,000원을 매수가 범위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0,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조정시 매수, 매수가 밴드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0,0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LNC바이오 무릎 연골에 대한 모멘텀 타고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돌파 매매 공략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보도록 하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저희 이미 수익을 많이 낸 종목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긴 한데요. 네. 지금 돌파 매매로 봐야 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네.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네. 재료는 다시 한번 보자. 좋은 네. 재탕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뭐 포인트는 다들 아실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 지난번과 조금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추가됐을까요? 네. 새로운 이슈가 추가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자, HPSP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이번에 회계 처리되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순이익으로 계산을 따지면 1,300억이 넘는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머신러닝의 연산에 이제 사용되는데 이제 GPU HBM 이제 이게 약자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기 때문에 약자를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냐면요. 이제 반도체 칩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절단을 하고 세척을 하고 이런 패키지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크게 벌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글로벌적으로 뭐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장비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은 반드시 이 기업은 수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프로세서용 장비 글로벌 경쟁력 우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보여질 수 있는 게 오늘 네. 23일이죠. 25일날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네. 24일이죠. 25일날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 때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통 튀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저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 단기 종목으로 이제 뭐 유망하다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 지점에서 네. 또 공략 하나 의문이 들었었는데 또 네. 이슈가 있었네요. 네. 한미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저점에서 잡고 좀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거의 50%가 넘고 네. 이번에 또 한번 올라오면서 70%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수익률로 이제 지금 가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또 몇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지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개는 안 드리지만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양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 기업 선명회를 이제 이벤트성 매매로서 이 종목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요, 지금보다 살짝 눌린 가격으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26,000원 잡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25,5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9,000원으로 잡고요. 저는 손절가를 22,700원으로 좀 널찍하게 잡아드리는데, 이 반도체는 하반기 되면 지금과 또 다른 가격이 되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지금 하반기보다 또 다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큰 형님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 관심을 아직 끄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수익을 많이 늘리셨을 텐데 내일 이벤트를 보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이렇게 반전의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네. 또 우리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좀 통통 튀는 종목들을 조금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좀 진중하게 눌림에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무료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송은 방송이 마감하고요. 그리고 4시 50분에 바로 너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방송에서도 이런 좋은 종목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진이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